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베트남에서 온 호엔지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저 이렇게 그냥 봐서는 뭐 베트남에서 오신지 표가 안 나죠? 네, 그래요. 여기가 저 그 군위군인데. 이 지역이 네. 군위군 네. 일로 시집 오신 거예요? 네. 아 결혼해서? 네. 오, 얼마나 됐어요? 네, 2년 됐습니다. 아, 2년 됐어요? 네. 야, 2년 됐는데 얘기 좀 알아듣고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 빠른 속도예요, 그죠? 근데 군위군에 이렇게 시집 와보니까 네. 물론 남편 사랑도 좋지만 네.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대해줘요? 네, 시어머니께서서 저한테도 잘 뭐 대해주시고 네. 남편도 좋아요. 아, 남편도 좋고 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면 네. 좋은 거죠, 뭐. 네. 시어머니 여기 오늘 오셨나? 네, 오셨어요. 어디 여기. 어디 계세요? 네, 전화 엄마. 아이고. 안녕. 여기 앞에 서신 분. 네네네, 이분이. 아이고 예 옆, 예. 옆에 계시는 분은 네. 우리. 아줌에, 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나 알아요, 누군지 오빠라고 그러는데. 응? 송혜 오빠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시어머니 보신 계신데, 예, 네, 이거 반가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 아기는? 네, 아기 하나 있어요. 하나. 아들이에요. 아들. 네. 야, 몇 살 됐어요? 예, 22개월이에요. 22개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살 조금 못 됐네. 네. 예, 뭐 한참 이제 앞으로 기고 그럴 때죠, 뭐.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시어머니 계시니까 시어머니 늘 뭐 돌봐도 주시겠지만은 대견해 아시겠는데 네. 베트남 친정에 계신 친정 어머니한테는 한번 데리고 가보셨나? 아직 안 가봤어요. 아기 데리고? 네, 우리 남편 안 보냈어요. 그래서 네. 아 왜요? 아빠하고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서 네, 네. 안 가봤어요. 안 보내줬어요. 저런. 그래서 오늘 꼭 상 받고 네. 그 아빠 엄마하고 할머니 네. 꼭 방문 갈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상금 타 가지고 어렵지만은 베트남 친정에 다녀오게 됩니다. 아이죠. 우리 김영만 군수님 어디 계십니까? 군수님, 저 베트남 친정에 못 갔대요.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실래요? 예, 아유, 보내주신대요. 네, 상 주세요. 보내주세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일 많이 있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오늘 노래 뭐 하실래요? 저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불렀겠습니다. 아, 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네. 그것도 조항조 씨가 부른 노래인데. 네. 아, 좋고 여기 네. 저 와서 인생 네.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 노래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죠. 남편 찾아 사랑 네네. 찾아 네. 인생 찾아. 네. 아, 그렇구나.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꿈도
만들어졌습니다.